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앞으로 아마 우리 다락방 기도회를 통하여 한두 번 정도 사도행전 강의를 더 하게 될 터이고, 제 마음속에는 앞으로도 더 많이 자주 우리 한빛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한빛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도행전 부흥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전거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강의 3일 동안 1장부터 8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번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성회는 9장부터 13장까지 할 것입니다. 우선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잠깐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 프레임, 빼대를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번 성회에 제가 주제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이것이 이번 성회의 제목입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할렐루야. 요약하면 성령과 권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은 시간으로 따지면 30년 정도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0년이란 짧은 시간 속에 이 사도행전의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장 8절을 붙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너에게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으면 복음이 전해지는데, 첫 번째 복음은 어디로 전해지느냐,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7장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복음화시켜 가는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월 다락방 성회는 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파된 복음과 그 사역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8장부터 12장 이번에 우리가 함께 볼 주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는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이 되겠죠. 12장이 됩니다. 아마 주로 이제 이번 우리 집회의 이 부분이 주로 많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을 통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이 이방 지역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주로 이 사역은 이제 사도 빌립을 중심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 교차기에 이제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땅 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 마게도냐와 그리고 로마로 전거되는 온 열방 땅 끝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어서 28장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은 주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전파된 복음이 이 대전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부흥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7월 다락방 기도회도 이런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큰 틀을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죠, 그죠? 30년 동안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었는가, 그 중심인물 베드로, 빌립, 바울,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에 빼대를 가지시고 뭔 말씀들을 보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자,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좀 기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한빛교회가 어떻게든 이 사도행전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자리는 성령의 발전소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누구죠? 예, 사울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는 바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동일한 인물이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이제는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죠?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하면서 그가 다소 사람 사울이 오늘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마 사도행전 9장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접하였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기도를 통하여 과연 그 바울이 그 와중에 야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그 문제가 풀려지는 관점은 아마 좀 새롭게 만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 사울이 그날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제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그가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려오고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그가 귀가 먹고 눈이 깜깜해지고 사울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흘 동안 뭐 했느냐? 성경은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사울에게
이 다메섹에서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편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빨리 일어나서 저 집가를 가서 유다의 집에서 이 다수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네가 기도해 주면 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 그가 누구인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한 자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하였지만은 나는 그를 택하였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통하여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길까? 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까?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제가 힘썼냐면,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땅에서 하지만 능력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땅의 얘기, 사람 얘기는 참 많이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참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이죠. 저는 사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사무엘상 9장의 놀라운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오기 하루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일 이맘때쯤 너에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말이야. 사울은 나귀를 잃어버렸고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러 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루 전에 이미 하늘에서는 사울을 향하여 모든 계획을 이미 정하여 두었다는 거죠.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하러 오는 것은 그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비밀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비밀이 열린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에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이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느냐라는 사람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사울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사울이 기도하는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그가 밥을 먹고 있느니라, 그가 쇼핑을 하고 있느니라, 그가 운동을 하고 있느니라, 하늘의 주님은 오늘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 나를 주님은 뭐라고 말할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한빛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무슨 교회라고 말할까?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라. 할렐루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뭘 하느냐,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느냐,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 나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 오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사울이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 우리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봉독하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읽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너는 저기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이제 곧은 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첫 번째 주님은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오늘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안 게 아닙니다. 그가 그 깊은 골방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더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아시는 바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내 기도를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골방에서 부르짖더라도 주님이 아신다. 저는 처음 용문산 기도원에 갔을 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었군요. 그 구국재단에 올라갔습니다. 밤이었지요. 그 깊은 산에 또 그 기도원에서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그 구국재단에서 기도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그 구국재단이 많이 보수가 됐습니다.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비를 좀 가리고 이슬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막고 눈이 오면 눈을 막고 야 여기서 24시간 한 시간씩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누가 주목한단 말인가? 그 기도가 벌써 1963년 4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50년이 넘게 기도의 줄이 이어지는데 무엇이 이 기도를 지켜줄까? 누가 지켜줄까? 물론 처음에는 나훈봉 장로님이 시작하셨습니다만 장로님 돌아가셨고 누가 이 기도를 지켜줄까? 저는 그때 마음속에 그런 물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아주 어린 경험이 미천할 때니까 저는 그 깊은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그 기도 시간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깊은 골짜기에 이 깊은 밤에 50년 동안 기도의 불을 밝히는 일을 누가 지켜줄까? 누가 이 기도자들이 발걸음을 이끌어줄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깊은 산 중에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은 아신다. 이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아 주님이 나의 기도를 아신다는 것이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정리가 조금 돼야 되는데 왜 정리가 돼야 되냐면 자 여러분 기도는 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냥 하는 것이거나 아무나 하는 것이거나 그냥 도와달라고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기도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조나 사람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내가 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영적인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하죠?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한 다섯 명 사람들쯤 모여서 집사님들 기도하는 이 말씀 공부를 하는데 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한쪽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저 옆방에서 누가 삐 울면요 기가 막히게 하래요. 나는 그 얘기가 다 그게 그 소리 같아 그냥. 근데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우는구나. 그리고 뛰어가요. 그리고 또 한숨 떠서 아이고 배가 고픈 것보다 아우 몸이 아픈가 보다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안다 모른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준 거예요. 그것은 뭐냐?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의 기도 소리를 우리 주님은 아신 바 되어지는 것이다. 아시죠? 여러분 저도 그런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다 외부에 있지만 전화하다가 어느 날 통화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좀 힘들어 보여. 어디 아프니? 근데 또 어떤 날은 아픈 건 아닌 것 같아. 돈이 떨어졌니? 느낌이 와야 안 와요? 안 오시나 보다. 애들이 힘이 없어요. 풀이 죽어 있어요. 부모는 느끼죠. 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막연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아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리고 우리의 기도 소리는 아무리 깊은 골방일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다. 말을 하면 사람이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말을 하면 사람이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할까요? 말을 하면 사람이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사람이 듣고 사람이 반응할 뿐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말하면 다 정당하고 옳게만 옮겨집니까?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해가 됩니다. 그걸 뭘 자랑이라고 크게 말합니까? 아. 말은 오해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제발. 여러분, 사람한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행복하죠?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충만하죠? 저는 솔직히요, 사람과의 말은 간단하고 짧게, 용건만 간단하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람한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 이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분을 도와줘야지 그러고 듣지요?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면 어떻게든 진실로 들어보려고 그래요? 빨리 떠나려고 그래요? 참 죄송해요. 저도 솔직히 죄송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해요.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개척교회에서, 많은 농촌교회에서 저에게 연락해요. 죄송해요. 저 안 듣고 싶어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안 듣고 싶어해요. 왜 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오늘도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서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좀 와달라 그러는데요. 귀가 안 기울여져요, 여러분. 죄송해요. 왜 다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마땅히 도와줘야 될 것이죠. 마땅히 도와줘야 되지만은 다 도와줄 수가 없어. 어느 시골께서 편지가 와. 뜯어보기가 좀 그래. 뜯어보면 또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고 싶어 하실까? 밀고 싶어 하실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신대, 찾으신대.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이 땅에 어려운 교회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굴 도와줄까?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될까? 찾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피하지 말고. 그냥 미안해요. 피하고 있어요, 나 지금요. 피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기도하나, 누가 기도하나, 누가 기도하나. 하나님은 찾으셔요, 여러분.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아우리치 사역을 하면서 또 참 은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사실.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성도들과 기도하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기도를 뜨겁게 하니까 이제 각 교구에서도 아우리치 가서 우리가 첫 해는 그냥 우리가 뭐 집도 고쳐주고 마을 잔치도 하고 미용공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해가 가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구별로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지난주 화요일에는 우리 3교구, 4교구가 안동과 논산에서 사역을 했죠. 제가 먼저 논산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4교구가 논산의 어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히 교회에서 사역을 할 줄 알고 먼저 교회로 갔지요. 가보니까 교회는 마을에서 좀 외진 곳이고 마을 회관이 중심에 있어서
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더군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먼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안에서 기도사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근사님 세 분이 따갑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혹이라도 방해가 될까 조용히 나왔어요. 그런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는 분들은 그 재단에서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교회를 위하여 따갑게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을회관에 가보니까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하시든지 식사를 대접하고 미용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람들은 그 재단에 그 빈 곳에 누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제가 그 사교구에서 그 잠깐 마을 잔치할 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삼계탕을 한 그릇 맛있게 먹었어요. 먹고 안동을 갔지요. 2시간 반이 넘게 걸려서 안동으로 갔습니다. 안동으로 가니까 3층의 상가 안동 소명교회 우리 삼교구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또 전도를 하고 본당에 올라가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데 벌써 성도들이 목이 다 쉬어서 이러시고 계시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도해서 목이 다 쉬었을까. 그래 여러분 말을 하면 사람이 반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누구라고 불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나의 종이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 가서 빨리 도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빨리 가서 그를 도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빨리 가서 그를 도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주님께서 오늘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날 나는 무엇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부르실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은 사울이 그 깊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줄을 아신 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홀로 있는 방이 아니라 주님이 아신 바 되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12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역시 사울이죠.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참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는 빨리 너는 빨리 그 사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 안수해 주라.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때 즉 사울이 기도할 때 그는 아나니아라는 여러분 정말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안 놀라니까 내가 놀라는데 사울이 기도할 때 무슨 환상을 보았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너 가야 해. 왜 가야 하느냐? 사울이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안수하여 주어서 자기 눈이 밝아지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만 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 중에 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시여? 여러분이 기도 중에 본 것을 누가 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정말 놀라고 한두 사람은 쓰러져야 되는데 아직도 반드시 앉아있는 거 보니까 내가 쓰러질까요 그냥?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희천 목사님은 성경을 보시다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 올고 막 춤을 주셨다. 이렇게. 제 마음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닳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를 이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알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아세요. 어디서 기도하는지를 아세요. 아무리 깊은 골방에서도 아세요.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 중에 무슨 환상을 보고 무슨 음성을 들은지를 우리 주님이 아시는 것이다. 사람이 기도 중에 본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기도하는 자의 그 깊은 마음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다 알지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다 알지요? 진심을 다 알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것이 이상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또 내가 이상하고 부모 자식이 마음을 다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가 복되냐? 내 기도를 주님은 아신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내 기도를 아십니다. 내 간구를 아십니다. 내 진심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주님은 아신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우리 사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강의할 때는 좀 다른 강의를 했어요. 첫 시간 사모님들과 함께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첫 시간 만을 열 때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제가 다를 때는 보통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기도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사모님들과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는 왜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는 자리. 내 진실을 아는 자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감추고 삽니까? 이래도 웃어야 되고 저래도 웃어야 되고 또 많이 웃으면 웃는다 그러고 적게 웃으면 또 안 웃는다 그러고 짧으면 짧다 그러고 길면 길다 그러고 자주 오면 자주 온다 그러고 안 오면 안 온다 그러고 이게 사모님들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진심을 누가 알겠어요? 그 진심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그래요. 그 깊은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자리다. 기도하면 왜 우리가 기쁨이 오느냐? 진실함이 그곳에 나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뭘 많이 갖고 뭘 배가 부르게 먹고 뭘 좋은 걸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진심이 알려질 때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내 마음 깊은 곳을 주님이 하신 바 되어지는 자리.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진심이다 싶은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 야,
참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걸 다 말했고 저분이 나를 다 믿어주구나 그렇게 알고 일어난 자리가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것이 또 어떡할까? 말을 하고도 겁이 나고 말을 하고도 두렵고 말을 하고도 걱정이 되는 내가 말한 걸 또 어떻게 소문이 날까? 어떻게 알려질까? 그게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이 하시더라. 아나니아야 빨리 사울에게 가라.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줄 때에 그의 눈이 밝게 되는 것을 그가 보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실이 목마르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깊은 골방 기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아십니다. 내 기도 안에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바 되었습니다. 이게 기도자의 자리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만나도 만난 것 같지 않고 내가 말을 하여도 저 사람이 내 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하고도 말을 한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저것이 말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게 저 사람의 진심일까? 말을 듣고도 말이 아니고 말을 하고도 말이 아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 종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내 기도의 간구를 다 하시는 것. 세 번째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7절로 19절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결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글쎄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 본문 보세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지요? 주님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사울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 이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인간의 사실을 뛰어넘어 주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럽니다. 그렇지. 그러나 그래도 사울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요. 비록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라도 앞으로는 그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온 열방에 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말로 건너지 못하는 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말을 말이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뛰어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 그 사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울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할까? 저는 단 한마디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주님은 오늘도 나를 누구라고 할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